적조경보가 내려진 포항의 양식장에서 잇따라 넙치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고밀도 적조생물이 게릴라성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돼 시군이 예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.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고밀도 적조가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 잇따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포항시 대부명과 구룡포읍 양식장 두 곳에서 넙치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. 적조 생물이 있는 해수가 양식장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 물을 이제 갈아줘야 되니까 이제 치수를 하게 되는데 그 치수하는 과정에서 적조 생물이 그 주위를 잘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게릴라성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특히 포항에서 울진까지 적조 경보와 적조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고밀도 적조 생물이 해류를 타고 연안에 유입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. 잇따라 적조 피해가 발생하자 포항시 등 시군은 지도선을 늘려 해상 예찰을 강화하고 황토 살포도 확대했습니다. 적조 개체 수와 수온, 해류 방향 등 적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공무원과 양식업체 수협 등 170여 명이 카카오톡 단체방도 운영합니다.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. 지금 끝까지 정신줄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치수를 꼭 검사를 하시고 치수해 주시면 당부드립니다.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의 수온이 25도 내외여서 영양염료 유입이나 유해성 적조 생물의 먹이가 많아지는 등 상황이 바뀌면 적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